First official guest.여기 사람들이 있었어. 이분들도 여기서 잤나 보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Where are you going? Poland. Poland? Yeah. Really? Yeah. And from? What was your start country? Spain. Spain? Oh. That's a long journey. Yeah. 15 months. 15 months? In European country. Oh, just on the bike. Yeah, just on the bike. Oh, that's amazing. I'm heading to Norway now. Norway. Norway? Yeah. So Scandinavia. Baltic yeah, country. Yeah, it's crazy. I slept there. Yes. It's a very cold water. Yeah, yeah, but it's good. Yeah. Yeah, yeah. Have a great day. Yeah, you yeah. too. Bye-bye. 새로운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자자자. 아, 어제 너무 잘 쉬었네요. 어제 장소가 진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어떻게 딱 한 번에 또 찾았어. 제가 말한 내륙 큰 산맥이 여긴데 이것만 오늘 넘어가면 이제부터 코스가 점차 풀려갈 겁니다. 경사도가 점점 높아진다. 아, 또 경사 여기 가파르네. 파리 새끼들 등장하기 시작했다. 파리가 달라붙는다 이제. 뭐야, 갈림길이네. 저는 팝라드 쪽으로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한번 내려가나 보다. 저기 멀리 희미하게 오르막들이 보이네요. 805m네 여기 많이 올랐습니다. 아, 여기 경사도 더 가팔라졌네. 여기 바로 밑이 마을이네요. 공을 한 서너 개 넘어야 되나 보다. 역시 국립공원 클라스가 있는데. 경사 12%로 계속 올라간다. 이것도 끝났다. 여기가 두 번째 봉우리인가봐요. 내려막 내려가면서 쉬겠습니다. 바로 앞에 거대한 거 하나 더 있네. 저것도 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까지 34km 남았네. 풍경과 와, 여기 진짜 자연밖에 없네. 여기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한번 휴식하고 출발할게요. 하이킹하러 많이 오시네. 내가 쉰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만 더 왔으면 이 커피숍이 열었네. 에이. 오, 저기 아치형 다리 있어요. 열차선이네. 제가 산을 관통하나 봅니다. 해리포터 다리 생각난다.
에 비해 공사 구간이 꽤 기네. 오르막이라 빨리 가야 되는데. 아유, 차 온다. 저 아치형 다리부터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쭉 올라간다 이제. 여기 해발 1042m네 여기. 차가 좀 많다. 자전거도 많이 타신다. 헬로 헬로. 강아지 있어 앞에. 우와. 여기서 다시 올라가네요. 팜라드 26km에 꼬불길이 7km라는 말은 7km 오르막이겠죠. 오늘은 어디까지 타지? 타보다가 생각하겠습니다. 12퍼 2km. 다 올랐나봐. 여기서 5km만 더 올라가면 된다는 건가? 와, 제가 걱정한 것보다 이 내륙을 쉽게 가로질렀네. 더블이 한 발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오프라인 생활하면 어제처럼 저녁에 할 게 없어요. 뭐 핸드폰이고 뭐시고 그냥 벨기 쓰고 자야 돼. 할 게 없어요. 펌라든가 팜라든가 뭐시 거기 가서 점심 먹으면 될 것 같아. 이제 11시 다 됐습니다. 제 속도가 42입니다. 저분들은 한 50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빠져나왔더니 앞에 산이 하나 더 있네. 저 앞 산 중턱에 저기만 딱 나무를 없애가지고 집을 엄청 박아놨어. 올라간다. 국경 근처 도시까지 밟아볼까요? 와이파이를 좀 구해봐야 돼. 버스를 체크해보고 싶어. 4km. 이게 와, 누워요. 와, 저거 진짜 높다. 저기도 아마 국립공원일 거예요. 저 산맥을 넘어서 폴란드로 들어갈 수도 있네요. 하이. 끝내주죠. 저는 루카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로 가면 안 되지만 풍경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멋있다. 와. 절경이다. 저는 아마도 저 멀리 보이는 낮은 산맥으로 폴란드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팜라드 도시는 아파트가 많네. 신기하게 팜라드. 예스. 도시가 꽤 크네요. 중심가 들어가 볼게요. 폴란드가 이정표에 떴습니다. 맨날 제일 먼저 보이는 식당이 피자 식당밖에 없어. 이봐, 아이스크림 가게가 제일 잘 돼. 도시 깔끔하게 잘 돼있다. 뭐 먹지? 버거 하나 시켰습니다. 오르막 다 넘었구나. 이제 내려갑니다. 숙소를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숙소는 가서 발품 팔아보죠. 이 버거가 10유로짜리입니다. 일단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소를 찍어놓긴 했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안 되면 뭐 돈을 조금 쓰더라도 도시로 들어가서 숙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도시 예쁘다.
여기 완전 올드타운 느낌이네요. 진짜 잘 됐네. 당연히 오스트리아보다는 훨씬 싼데, 슬로바키아가 물가가 엄청나게 싼 국가인 줄 알았는데 유로를 쓰다 보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식사 함께 하려면 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돼, 슬로바키아도. 와, 폴란드랑 슬로바키아 국경 사이에 이렇게 큰 산맥이 있는지 저 전혀 몰랐어요. 장담하는데 날짜 제한만 없었으면 코스 다 수정해가지고 저 산맥 찍고 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 아쉽다. 아니, 저기 지역을 허가를 못 받았나봐. 아, 팜라드 강줄기가 폴란드까지 내려가는구나. 무당벌레 무임승차 있어. 무게 늘어남 아마 1g 정도? 아, 이거 뭐야? 길이 왜 이래? 아, 와, 미끄러. 저 거대한 산맥에서 조금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눈앞에 있네. 공원으로 또 이어지네. 공원 잘 돼 있네요. 여기 뭐 이렇지. 이제는 다 전기자전거다. 유럽 쪽에서는 이제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 반, 그냥 일반 자전거 반. 보시면 다 배터리 달려있어. Hello. Hello. 자전거 진짜 많이 탄다 여기. 이 자전거길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풍경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 여기만 엄청 높아. 나 근데 이 자전거 도로 타면 안 된다. 제가 가려는 곳과 멀어져요. 잠깐만, 나 멍하니 이거 따라가다가 어만대로 갈 뻔했어. 이거 타면 저 산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까워 보이는 거였구나. 저 나가야 돼요 여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슬로바키아에서 폴란드로 넘어가는 길이 진짜 아름답구나. 엥, 나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19,000km 돌파했네. 하하, 19,030km 탔습니다. 20,000km는 어디가 될까요? 거의 다 왔는데? 저 호수 쪽을 제가 아까 와이파이로 찾은 것 같은데, 저기 진짜 괜찮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게 길을 깔아놓긴 했네, 제대로. 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캠핑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지인들이랑 눈 마주치면 한번 물어볼게요. 와, 여기 뭐야? 잠깐 여기 앉아 쉬면서 간 좀 볼게요. 물이 똥물이네. 장소는 너무 좋다. 넓고 잘 해놨네. Can I camping here? Camping? Camping. There is no camping. Ah, here no camping. Near is Haligovce, Červený kláštor. You live here? Vyšné Ružbachy.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Yeah. Direction? Going to Poland to the Norway. Poland, Norway?
like Lithuania. Yeah. Oh, how much kilometers? Today 100. 100. Yeah. Oh my god. 역시 캠핑이 안 되긴 하네요. Very dangerous because many bears, wolf, fox, and to hear of bear, deer. Really? Yes, a bear, grizzly. Oh my god. Okay. Yeah. Goodbye. Bye bye. Thank you. 여기 야생 동물이 많은가 봐요. 별 수 없죠. 다음 도시까지 달려야죠. 캠핑할 자리가 널리고 널렸는데 편집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 숙소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알겠지. 금방 가긴 하겠네요. 진짜 캠핑을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겨. 딴 거 다 필요 없고 안 씻어도 되니까 잠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매일매일 자는 곳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여행 15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려는 도시 이름이 스타라 루보브냐. 이거 뭐야 여기? 양조 공장인가 보다. 여기부터 도시까지 쭉 자전거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호텔 하나 보이긴 한다. 저기 앞에 보이는 호텔로 가려면 저 다리를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헬로, 헬로. How much is it?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제일 싼 방이 80유로래요. 12만 원 달.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하지 않아. 지금 와이파이 잡았는데 부킹닷컴에 40유로라고 나오거든요. 할인돼서 40유로인 것 같아. 그냥 이거 하자. 지금 와이파이 잡은 김에 그냥 예약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 숙소는 셀프 체크인이요. 40유로면 선방했어요. 그래 6만원 정도는 쓸 수 있지. 근데 12만원은 선 넘었어. 어쩌다 보니 이틀 만에 슬로바키아 내륙을 다 가로질렀네요. 열쇠를 획득했다. 오늘 캠핑하려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무사히 숙소 잡아가지고 숙소 앞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탈 계획이 없었는데 107km 탔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 공사장 뷰. 숙소 완전 좋네요. 아침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늦잠 자버렸어요. 이제 폴란드로 넘어가 볼게요. 해가 세서 큰일 났다. 여기서 국경 넘을 때 큰 산맥 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도시 노비송치까지 쭉 내리막으로 이어집니다. Thank you, thank you. 노비송치라고 있더라고요. 56km 남았네요. 이거 큰 산맥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저거 라벤더인가 봐. 저 산맥이 이 국경 근처의 모든 풍경을 담당하네요. 끝내준다. 뭐야 끝났어? 세들로 바베치 해발 766m네요 5km 정도 올라왔네요. 가자! 우! 와, 끝내주네. 너무 재밌다. 아메리카랑 유라시아까지 자전거로 다 정복하려면 한 6년은 타야 될 것 같은데. 1년 반도 안 했어. 사실상 지금 이게 그 튜토리얼 끝나갑니다. 이제 메인 퀘스트 하러 가야 되는데 튜토리얼 좀 길죠? 스위스 친구 루카가
폴란드에 땅을 샀는데 땅을 구매한 자기 구역에 자기가 집을 지었나 봐. 그래서 그 집으로 가야 돼. 주소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위도 경도 그 숲속에다가 핀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루카네 집을 찾아가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가자. 슬로바키아 쪽에 지대가 조금 높아서 폴란드로 넘어가는 길이 쉽고, 폴란드는 해발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에서 슬로바키아로 넘어올 때는 오르막을 꽤 많이 타야 되네요. 여기 1km 폴스카 국경이다. 오만에 파블라드 강골기. 저 폰말 있는 곳이 국경이다. 여기는 게이트 이런 게 없고 그냥 다리 하나 넣으면 돼. 28번째 국가 폴란드입니다. 벌써 28번째네요. 폴란드는 땅덩어리가 꽤나 커서 여기 폴란드 남부 쪽부터 폴란드 북부까지 가로질른 다음에 발트 쪽 들어가는 게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안 쉬고 달려도 일주일은 넘게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팜라드 강이 노비송시까지 이어지나 봐요. 제가 강줄기를 계속 따라갑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코스가 유로벨로 11번 코스네요. 아, 여기 지금 어? 뭐야? 이거 통신사 아니야? 처음 보는 통신사인데. 오케이, 오케이. 야. Here city name is Novi Sad. Novi Sad. 자, 그게 자, thank you, thank you. 한 달에 40기가 짜린데 만 원입니다. 진짜 훨씬 싸네요, 오스트리아보다. 일단 루카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보고 피네 구경이나 좀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루카 연락을 좀 기다려볼게요. 여기가 시청사네요. 어, 저기 커피숍인가? 루카 연락 왔습니다. 지금 와도 된대요. 32km 남았네. 근데 오르막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 노비상치 다음에 2시간 반 정도 잡고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5km짜리 오르막이 하나 있대요. 가자, 나갑니다. 아, 너무 덥다. 폴란드 들어오니까 더 더워졌네. 슬로바키아 산맥 쪽에 있어서 기온이 낮았나 봐요. 림니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오케이. 얼음 개 많네 여기. 아, 어디서 틱틱틱틱 소리 나는데 어딘지 찾질 못하겠네. 아, 끝도 없이 올라왔어 진짜. 오르막 5km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7, 8km 올라온 것 같습니다. 풍경은 끝내주네. 큰 산맥들은 다 없어졌네요. 구릉지밖에 없어요 이제. 이 타이어 보니까 이쪽에 껌이 붙었어요. 껌이 이 껌에 돌멩이들이 달라붙어서 머드가드랑 간섭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근방에 있는 그냥 엄청 저렴한 땅 부지를 하나 사가지고 걷다가 자기 혼자 집을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해 줬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압니다. 아, 나 좋구만. 맞네, 소리의 원인이 껌이었어. 루카 어디 사는 거야? 여기로 가라는데? 하위.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이 많네. 루카야, 루카가 금방에 오면 전화 주라 그랬는데
전화를 못 주겠는데? 데이터가 안 터져요 여기. 도시에서 데이터를 산 이유가 없잖아 그럼. 데이터 신호가 잘 안 터지는데 여기. 잠깐만요, 계속 내려가네. 어, 루카다. 루카, how did you know the time when I arrive? Hey. Oh my god. Welcome. Wow. You're still constructing? Yeah, yeah, I was doing it now and uh-huh. I went to see the neighbors quickly. And, yeah. How are you? Yeah, I'm good. How are you? Tired? A little bit. Quite much hilly. Yeah, it's very hilly. Yeah, yeah. But you're earlier than yeah. Said. It took 2.5 hours. Wow. Anyway, you can come. It's very small. Okay, yeah. No one wants to see. I want to. You? I'll help you carry it. Uh-huh. Yeah. Maybe once or twice up and down. How far? Not very far, so... 1 kilometer? No. For example, you see the greenhouse there? I mean, the house? Yeah. So it's same distance, but there. Uh-huh. That's right here. You don't see anything. Here? Yeah, you see there is no grass here. That's Ah, here. We have to take this road. Yeah, it's not a road. It's just a... Uh-huh. So the little water here, this is the beginning of my land. Okay, you go first and then drop your... stealth. Yeah. Yeah. So, okay. Yeah. Yeah, take your time. 이게 집이라고? 아, 이 숲속을 샀나 봐요. 계단이네. 야, 이거 못 간다. 해체 작업을 해야겠네요. 짐 해체 작업. You step on the stone? Yeah. Uh-huh. You just walk straight. Okay. Straight. Okay. I'll take the bags. Okay, thank you. 야, 여긴 못 찾는다. 오 마이 갓. You first. Seriously? You made it? Yeah. Everything? Yeah. The only thing I buy are boards, maybe. Uh-huh. But there's not many. You also bought this? No, this is a tree. Really? Yeah. All the trees, only the boards. Like this, I bought also, of course. Uh-huh. Wow. Great. Thank you for inviting me. Ah, my pleasure. You're my first official guest. I'm happy. I'm the first. Still, you constructing now. The house. Yeah, I only need to put this metal stove here and make the bed like a bit higher. Also. What about the toilet? It's in the forest, but in this direction, because I don't go there. Mm-hmm. I will give you a tour, but let's trust. You didn't show me how it looked like. Yeah, so I cannot imagine how it looked like. Yeah. So you asked for the water, so yeah. So it comes from the roof. You getting the water from the rain. Yeah. Uh-huh. But nowadays no rain. Yeah, and almost empty. Mm-hmm. It's a bit dirty, that's because I just added recently earth on the roof. Yeah. And so when the rain falls, uh-huh. it brings a bit of earth. Yeah. But I will soon install a filter. Uh-huh. And this is what I use to shower basically for drinking and cooking. Uh-huh. I take water from the neighbors. I put earth because there is a hole there. Yeah. You can see because a branch fell. Ah. Yeah, there's always branches and one branch make a hole. And also the rain is very loud. I'll show you what I'm doing there. Wow. We can see the scenery here? No, a bit higher. A bit higher. This is like hidden. Hidden place. No neighbor can see it. What is it? You building the second house? No, so this is
진짜 신기하네. It's a store for food, storage. 아. And it's like cold because it will be underground. Okay. I will put earth all over. Ah, okay, I understand. Some potatoes. Ah, okay. Yeah. But I need space to walk. Eh? Yeah, yeah. Did you learn about like no, doing the constructing? I just try to not make any stupid architecture. Yeah. But it's quite solid. Yeah. And right here is a little pond that I'm digging. Yeah. Digging to get the earth to put on the roof. You're gonna make the pond? Yeah, a pond. For what? I don't know yet. Just just like a pond. Just for healing? I don't know, just like that. I don't know why I did it. But I need a lot of earth anyway. Yeah. I think I will have to. Yeah, you can. Yeah, you can using the this muddy sand to make cover, this. Yeah, yeah. So I needed to make a hole anyway. So. Yeah. Here I have a few vegetables. Vegetable? But, it was just an experiment. Just this is beetroot, potatoes. Patata. But I don't take too much care of it, so there's a tree here. Still working. Yeah, I planted also a... green onion. Yeah. No, actually, yeah, this one I bought and I forgot about it. So it started growing, so I just planted it. Just a test. I wonder, did you tell me how to earning like monetize? What's your job? No, I don't have a job. I was doing a PhD study. Uh-huh. As a PhD student, you can teach a little bit also. Uh-huh. And so you make extra money. Uh-huh. But so when I finished my PhD, I didn't really want to work in a company or in university. Yeah. So I just bought this land. Okay, that's cool. Yeah. So I have some savings, so I don't need to. And life is so cheap here. Uh-huh. So you have still budget, so I have some money. Yeah, I think I make some calculations all the time to see how many years I can live. Okay, it's like 20 years. 20 years. Yeah, like with your budget. Yeah, my savings are enough for 20 years. Life is very cheap here, and also if I'm growing stuff, then I spend even less money. So, and when I go to Switzerland on holiday. Yeah, with your family. Yeah, sometimes I have a small job. Uh-huh. Like a, you know, like a side job. And that's already quite a lot. Uh-huh. Yeah, because Switzerland is high price. Yeah. Yeah. This is wood for winter. Your neighbor sometimes coming here? Yeah, they come sometimes. Yeah. Ah. Some of them bring me food. Really? I think they imagine that I'm starving, so they bring food. But no, I'm doing well. But I take the food because it's good. Yeah. In fact, they just give me a piece of meat before. Uh-huh. You can heat it up. And the kitchen? Yeah, you can call it a kitchen. I make the fire here. Yeah, that's great. And I put the frying pan here. Wow. So, and you can sit here when it's hot. Like a sauna? Well, sauna, but only the ass. Only the ass. How is the winter here? In March and April, there was sometimes a bit of snow, but like 10, 20 centimeters, not much. Like November, 50. December. Sometimes there's 50 centimeters. 50? 50, half 50. A meter. 50 centimeter. Yeah. Here. Yeah. I don't know, but it's okay. When there was snow, it was nice. It's okay. I go for walks. It's very quiet. Okay. You know? No bugs. Yeah. Here is quite dry, so not much mosquito. I think so. Yeah. You told me absolutely shadow place, but you can get a sun here. Like shadow place, so you bought a cheap price. that's right. This land was like the worst category of land. Uh-huh. No, but I mean the sun rises there. Yeah, so and then it goes over this forest. Uh-huh. So my house is in the shadow most of the time. Uh-huh. Can I ask you how much did you pay here? I paid in total it was 10,000 euros. 10,000 euro. Yeah. Everything? Yeah. So you bought this area, so if you want it, you can constructing every land here. Cut the trees, everything, and then make a flat area. Yeah. In fact, this land was grass for sheep. Yeah. Ah. And
it was abandoned for, abandoned for 20 years 30 here. Years yeah and so the forest grew so the forest is not like protected or anything that's perfect toilet toilet there is no toilet you just go there but I don't want to use a toilet when you walking your path I don't want to I'll show you where 진짜 신기하죠 이걸 모두 루카 혼자서 만들었나 봐요 78km 라이딩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루카네 집에서 마무리할게요 끝 대단하지 않아요? 폴란드에 사는 스위스 자연인 친구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만났죠 오늘 잘 곧 How's it going? It's good. I put those branches. Great. You went downhill. Mm-hmm. So you must have seen the best view it was filmed up there. Yeah. I took a picture. Ah, yeah. Oh, you hurt yourself? A little bit pain about my knee. It's okay. Cheers. Thank you. In Belgrade, you got a vacation. Yeah, that was May. Yeah, it was vacation because I was March, lucky. April. Yeah, like 2.5 months of working here alone. It was it was vacation. Uh-huh. You said your age is 32. Yeah, it was 32. Saturday, I turned 32. Ah, yeah. That's why I drink a lot of beer. I bought a congratulations. Vodka. I am still celebrating. Oh, you born at 1991. Hmm. And you told me you are 30. Yeah, 30, 1993. Yeah. My birthday was January. So you celebrated your birthday in the middle of your trip. Mm-hmm. Wow. That time I was in Turkey. But Turkey, so yeah, I saw your video. Turkey is huge. Yeah, Turkey so is you, huge. Sit. 여기 마을 주민분들도 신기해한대요. 스위스에서 온 사람이 여기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있어. 근데 1년에 두 번밖에 안 온대. 루카도 여기 한 두 달 정도 살고 스위스로 넘어가서 스위스에서 부모님 집에서 좀 머물다가 또 스위스 생활 질릴 때쯤 또 여기 와서 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즐기는 거죠 이 생활을 You make the fire one time Yeah, once one a day, day. Once a day Too lazy Oh It doesn't work every time Sometimes I have to try several times. Yeah, I know. Depends on dry or not. Yeah. That's why I stored there. Started to get sunny and the wood was dry. I was like, wow, I use like 10 times less. And it's much quicker and all that. Well, it's only my second year here. Yeah, so yeah. We cannot say usually. Yeah, it's good balance. You living the like nature life here and then come back to Switzerland and then you living the normal life. Yeah, but I prefer here. Yeah. Honestly, when I return to my parents' house, it's like computer all day. Uh-huh, it's a bit boring, you know. Yeah, and I like to work, physical work. Yeah. So. Wow. Inside? Yeah, let's go inside. Yeah, I also have a lantern, so doesn't matter. Or can we use the candle? Oh yeah, it's candle time, of course. When do I use the candle? Long times ago. Long time ago? Yeah, I cannot remember. 분위기 끝내주네. Ah, it's filled with something. What is it? Like they fill it with, I don't know. But I'm just gonna... Polish food? Yeah, I'm just gonna destroy it. Okay, sorry. Yeah, doesn't matter. I'm yeah. just gonna cut yeah. it into pieces. Yep. And I'm going to cook the eggs. Mm-hmm. Mushroom pasta. Oh, 해지니까 조금 쌀쌀해지네. 확실히 숲이라서.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 숲을 사서 집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참 신기하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I'm impatient. I eat now. Okay. Yeah, it's enough. Okay. Ah, you hitting the water. The water. Yeah. For the shower.
Well, I normally just have the candlelight. I'll turn off. We can go outside. Yeah. Mm. Mm. Not very good. It's good. Overcooked. Overcooked about pasta? Mm. Yeah. I think it's good for me. Mm-hmm. Mm. The deer, the animal. Uh-huh. It sleeps in this forest somewhere. Deer, yeah. Making the sounds like. Yeah. It's crazy. It's weird. It right? Looks cute, but yeah, the sound but it makes sound, is... it sounds really crazy. Oh, 반딧불이가 있네.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은데 저기 하나 있다. 哈哈哈哈